네, 김해의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매일 밤 불법 주차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근의 공사 차량까지 불법 주차를 하면서 단지 주변은 거대한 주차장이 돼버렸는데요. 그 현장을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.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트럭이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합니다. 버젓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플래카드가 있지만 도로는 이미 차량이 점령해 버렸습니다. 주차 전쟁이야. 밤에 젊은 사람들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주차가 한 500개 정도. 인근 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. 캠핑카를 비롯해 대형 트럭이 줄지어 주차돼 있고 심지어 버려진 중장비도 방치돼 있습니다. 2차선 도로는 차량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주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. 게다가 주변에 도로와 학교 공사까지 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. 거의 이제 세대당 한 대꼴인데요.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차량을 많이 이제 소유하고 계시잖아요. 뭐한 세대당 뭐두대 세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조금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. 김해시는 매일 단속을 하지만 구역이 넓어 특정 지역만을 단속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. 또 부족한 예산 탓에 단속 말고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. 뭐 대책 같은 경우 주차장 공용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예산도 수반되고 부지하고 문제도 있고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. 최근 신도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. 불법 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내 법정 주차 대수 확대와 공공부지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.